안녕하세요. 팔레오몸연구의 판변TV의 박한균으로 갑니다. 2023년 12월 1일자 팔레오몸 민사 공유물에 관한 소득대와 부당이득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12월 22일이고요. 사건번호 2022-28250 등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부당이득 사건이고요. 원고가 상속인이고 피고가 또 상속인이죠. 통상 이제 피고가 이제 상속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원고는 적게 받은 사람인데 일부 좀 져가지고 상고를 했더니 파기환송돼서 적게 가는 쪽이 조금 더 받게 된 겁니다. 내용을 보시죠. 원고와 피고는 이제 망인의 상속인들입니다. 이제 피고는 이 사건 상가를 단독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가 상속 재산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원고의 상속분 6분의 1 상당액을 부당이득 반환하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에 관하여서는 종합소득세를 납부를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부당이득 반환을 공제를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속 재산인 거는 이제 원심에서 어차피 다툼이 없고 대법원에도 뭐 그건 맞다라고 본 거죠. 문제는 이제 피고가 납부한 종합소득세 그 부분인 거죠. 종합소득세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당이득으로 해도 그러면 너도 내가 낸 부당 종합소득세 일부 돌려줘라고 해서 주장을 한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이 공유물에 관하여 발생한 임대소득에 관하여서 소득세 납세 의무는 개별적으로 부담하는가 아니면 연대보증이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가 이게 문제되는 겁니다. 즉 단독 소유를 주장하던 공유자가 납부한 소득세가 있을 거예요. 사실 하여간 단독 소유를 주장해서 납부했겠죠. 그러면 그 소득세를 일부를 다른 공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원심을 할 수 있다고 본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소득세는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서 안분 계산한 금액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또 공유물로부터 발생한 임대소득 역시 지분 비율대로 귀속되고 납부할 세액은 공유자별로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2분의 1자, 3분의 1, 뭐 6분의 1 이렇게 각각 달라지는 거죠. 상속인들은 공유물에서 발생하는 임료상당의 이익도 각각의 소득을 구동하는 것이고 단독 소유를 주장하는 상속인이 임료 전액을 종합소득세 등으로 신고 납부해야 했다 하더라도 다른 공유자는 여전히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즉 부당이득은 내 어떤 지출을 해서 저 사람의 이익을 얻어야 되는데 여전히 다른 공유자도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이 없어요. 어차피 따로 내야 돼. 따라서 임료 전부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소득세 상당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결국은 공유물에서 발생한 소득은 지분별로 안분 계산되는데 각 공유자는 임대소득의 임료소득에 따라서 각기 다른 세액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겠죠. 다른 소득이 많고 뭐 여러 가지 있으면 종합소득에서 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단독 소유를 주장하는 공유자가 임료 전부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를 해도 다른 공유자에 대해 납부한 세금을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유자는 따로 소득세 신고를 해서 내야 됩니다. 그러면 단독 소유자는 세무서를 상대로 세금을 환급 내지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지 다른 공유자한테는 반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에서는 부당이득을 원고 인용하면서 피고가 주장했던 종합소득세 부분을 원심은 일부 공제를 해줬는데 대법원은 공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네가 더 낸 게 있으면 세무사한테 받아야지 다른 공제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잘못됐다 해서 파기한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